안녕하세요. 흥디밥입니다. 인티11 많이 기다려주시죠. 자, 지금 이거는 화장을 안한 바디예요, 바디. 자, 지금 이제 최종 버전을 테스트를 지난주에 끝냈고요. 지금 이제 내일 케이스 판넬 오고 이제 마무리가 이제 곧 뽀얗게 화장한 모습을 보시겠네요. 자, 화장을 뽀얗게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요. 여기 보이시죠? 여기에 사라지다, 11, 프리앰프, 예, 요 디자인으로 바뀝니다. 꽤 이쁘죠? 심플하고, 그냥 기계스럽죠? 별다른 치장 없이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바뀝니다. 아무튼 기대해 주십시오. 자, 일단 인티11의 이 숫자가 커서 좋아요. 저는 리모컨에서 인풋으로 누르게 되면 BT 라인 1, 라인 2, 라인 3, 라인 4. 야, 입력도 많이 반 OPT, 옵티컬 광, 예, 광 원, 투, 코엑셜, AS EVU, 그다음에 USB. 지금 제가 USB로 연결돼 있어요. 그러니까 11의 USB로, 예, 이 안에 있는 자체 DAC를 쓰는 겁니다. 지금 음질이, 들으시는 음질이 BT. 아, 뭐 쓰기도 되게 쉬워요. 볼륨. 나중에 서브우퍼 붙이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무게감도 있고요. 생각보다 위에 케이스도 그렇고 굉장히 묵직해요. 잘 나왔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음질 한번 들어볼까요?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소리예요. 아, 잔향도 좋고. 배경도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아주 대박난 제품이 나오기를 원해요.